자, 만약에, 네. 네. 뭐 이런 게 있다 해볼게요. void, print, 단 5. 뭐 이런 함수가 있다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이 5예요. 그 다음에 폼은 int i는 1.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것만 할게요.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맨 처음에 5 곱하기 1이니까 5, 10, 15, 20,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하루에 되게 간헐적으로 많이 5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걸 하느니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이걸 하느니 얘를 뭐다? 하나의 함수로 정의해요. void 함수명 소중으로 정의해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저한테 또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평소에는 저한테 이제 5단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굉장히 네, 업무에서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네,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 어떻게 한다? 6단을 가끔씩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6단은 함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6단. 참고로 여러분, 요 함수 안에 있는 요 변수랑 그 밖의 세상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요 함수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int 단 5를 썼다. 근데 요 밖에서 못 쓰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하루 평균 5단에 대한 요구가 첫 건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 평균 6단에 대한 요구가 뭐다? 한두 건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루에 두 번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이걸 복사해서 6단을 만들겠죠. 자, 그럼 여기를 5단과 6단의 차이는 뭐예요? 프린트 5단과 프린트 6단은 여기만 다르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요 인트 단 똑같은 공간에서는 여러분이 인트 단을 두번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엄연히 독립적으로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변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6단을 요구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져서 이제 전혀 희한한 뭐 16단. 그러니까 패턴을 종잡을 수 없이 저한테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미리 이걸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보면은 유연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함수를 제가 5000번 실행하던 5만번 실행하던 얘는 무조건 몇 단? 5단밖에 안 나오고 얘를 6000번 실행하던 8000번 실행하던 얘는 무조건 6단밖에 출력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함수가 좀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값이죠. 근데 이 값은 지금 여기에서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제가 이거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함수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뭐다? 몇단 나와요? 5단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도 뭐예요? 5단 나오겠죠? 왜 5단이 나오죠? 그냥 얘가 5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미정이어야 돼요? 정해야 돼요? 미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 이 함수를 7000번 실행하던 8000번 실행하던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5라고 하고서 여기를 7라고 해볼게요. 아직 우리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배우기 전이니까 느낌만으로 맞춰보세요. 자, 얘는 프린트 단을 호출하긴 호출하는데 몇 단을 출력하라는 내용 같아요? 5단이죠.
얘는 뭐예요? 왠지? 몇 단? 7단.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7을 넘겨도 결국에 몇 단이 출력돼요? 여기 7 들어, 그러니까 여기 얘한테 7을 줘봤자 뭐예요? 어차피 여기는 뭐니까?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17을 써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어차피 5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5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요 값이 요 변수에 전달되도록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값은 누가 결정해요? 함수 내부가 아니라 뭐다? 함수 외부에서 결정이 돼야겠죠. 그런 변수는 네 매개변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면은 대체 이게 몇 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단의 값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단의 값은 실행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것만 보면 이게 대체 몇 단 나오는 거지? 5단? 8단?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딱 실행을 하면은 자, 이 5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맨 처음에 실행할 때는 단이 뭐인 상태로 실행할까요? 단이 5인 상태로 실행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 나온다? 5단이 나와요. 두 번째 실행할 때 단이 뭐인 상태로? 뭐예요? 7. 그 다음은요? 몇 단이죠? 자, 몇 단이에요? 다시 한번.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5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단변수에 들어가요. 단이 5인 상태에서 이게 실행하면 몇 단이 나온다? 몇 단 나오죠? 네. 두 번째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실행하면은 여기 뭐 들어간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실행할 때 몇 단 나와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실행하면 여기에 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몇 단 나온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제 자, 이제 이 함수를 만들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5라고 해놓고서 프린트 단 함수를 한번 호출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됐죠? 그런데 네 제가 얘를 여기다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10 이렇게 하면 뭐다? 단이 10인 상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10,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다음에 바로 1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10단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온다? 100단이 나오는 거예요. 100단.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줬어요. 여기에 인트 단이라고 해놨죠? 네. 여기 의도는 뭐예요? 호출하실 때 여기에 넣을 값을 같이 넣어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5라고 하면은 5단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쭉 나올 건데, 그쵸? 근데 이걸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 안 넣으면 안 된다. 네, 단순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몰라도 요게 있는 이상 이제 절대로 이 함수는 이렇게는 호출을 못해요. 무조건 값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인트기 때문에 인트 아닌 값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5.5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더블로 하면은 5.5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해볼게요. 그럼 5.5단이 나오는 거예요. 퍼센트 %d가 아니라 이제 퍼센트 %f로 다 바꿔야죠. 네. 이건 뭐 나중에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요구사항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들고서 굉장히 편하게, 만약에 저한테 정말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단이 들어왔어요. 2217단 해달래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이게 곱하기를 9까지 했단 말이에요. 곱하기를 9까지 했어요. 곱하기를 9까지 하고, 곱하기 9까지 하고. 근데 어떤 날은 2217단을 곱하기 3까지만 해달래요. 그러면 얘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못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9죠? 이 9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int limit이라고 했습니다. limit 한 다음에 9라고 써요. 그러면은 limit은 뭐다? 9와 같죠. 그러면은 얘를 뭘로 바꿔요? limit으로 바꿔도 사실 뭐다? 얘는 9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자 9까지 곱했죠. 제가 만약에 이걸 3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몇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3까지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함수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외부에서 주어진 값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걸 날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는 이상 이 함수를 5000번 실행하던 8000번 실행하던 리미트의 값은 뭐예요? 항상 3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날리면 되는 거예요. 날리고 나서 여기다가 하나 옆에다 더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얘네들의 값은 함수 뭐다? 외부에서 정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함수 외부의 데이터와 함수 내부의 세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가 두 개면 여기 뭐 해야 된다? 두 개. 얘는 뭐예요? 3, 5, 15까지 나오는 거예요. 딱 다섯 번만 곱합니다. 이걸 50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50까지 가는 거고. 자, 여러분 매개 변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매개 변수가 두 개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컵이 두 개예요. 그럼 데이터 몇 개? 두 개 넣어줘야 돼요.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됐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이런 형태라던가 이런 형태라던가 이런 형태라던가는 절대 못 써요. 무조건 정수 두 개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정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매개 변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무슨 변수예요? 그럼 얘랑 무슨 차이예요, 얘가? 얘랑 무슨 차이예요? K랑 단이랑 무슨 차이예요? 단은 자 이렇게 함수 외부에 만들어진 어떤 변수를 이거를 함수 외부에 있죠? 네, 함수 외부에 있는 거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 전역 변수 이렇게 함수 내부에 있는 거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그러면 얘는 전역이에요? 지역이에요? 맞춰보세요. 얘는. 매개 변수는 전역일까요? 지역일까요? 여러분 얘 소속은 지역이에요. 지역. 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또 다른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짜시는 분 중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여기다가 인트 단위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를 인트 단위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요 단은 오직 이 프린트 단 요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고 요 단도 뭐예요? 오직 이 A 함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지역 변수 지역 변수예요. 근데 얘를 뭐라고 한다?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하고 얘는 뭐예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 차이는 뭐다? 간단해요. 일반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 값이 정해지고 매개 변수는 함수 밖에서 데이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리. 매개 변수를 쓰면 뭐다? 안 쓰면 함수가 유동적이지 않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매개 변수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함수가 우리가 정해주는 옵션 값에 의해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유동적으로 변한다. 끝.